차는 풀옵션이 가장 좋고 극강의 가성비는 풀캉통이 좋은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제가 산타페 풀체인지 가성비로 산다면 이렇게 구매할 거예요. 첫 번째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로 선택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선택 비율로 보면 하이브리드가 66%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차량 가격이 약간 높더라도 유지비에서 아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음 진동 측면에서 느껴지는 이점도 있겠죠. 저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을 9만 킬로미터 약 4년을 타보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림,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결정을 할게요. 지난 산타페에서도 가장 선택을 많이 받았던 트림이고 기본 구성도 괜찮아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루프렉과 2열 사이드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갑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도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요. 이런 화면에 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 신형 살 때는 이런 게 중요해요. 시트도 운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까지 8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갔고요. 2열 수동식 도어 커튼과 그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당사 최초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도 여기서부터 추가가 돼요. 캘리그라피는 어떠냐? 캘리그라피 기본 구성을 보시면 내외장 소재라든지 편의 위주의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로 선택하셔도 가성비로 타시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영상을 촬영하는 8월 23일 기준으로는 캘리그라피 계약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나중에 취합되면 변경될 수 있지만 이런 걸 보면 저와 같은 소비자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륜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고시 완료 후 기본 시작 가격은 4,136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옵션입니다. 옵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차 실내에 탔을 때 내가 이 차를 운전하거나 이용을 할 때 편의성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선택한 옵션은 59만원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현대 스마트 센스 79만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119만원입니다. 이렇게 총 257만원을 추가해서 총 차량 가격은 4,393만원이에요.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상품성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 개만 선택했냐? 우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전 산타페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죠. 59만원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다른 쓸데없는 옵션을 묶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둔 것은 이번 디올류 산타페의 옵션 구성에는 옵션 장난을 많이 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좀 피력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순정 내비랑 연동해서 현재 주행 속도라든지 단속 정보라든지 혹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정보들을 눈앞에 표시해줍니다. 물론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실 때도 눈앞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요새는 미디어 정보들도 다 표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요. 운전하는 도중에 시야가 방해되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살짝 내리고 사용하시면 운전하는 시야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통풍 시트처럼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하신 분들은 없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59만원을 추가 지불하고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추가하셔서 운전해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추가하고 후회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두 번째 로 선택한 옵션은 79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내 차와 교차하는 차량, 정면에서 마주오는 차량, 그리고 추월 시에 혹시라도 앞에서 오는 차량, 내 차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회피 조향 보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내 차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라 마음에 들었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에 들어간 두 번째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이 기능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차선도 점선이고 옆에 차량이 없는 조건이 갖춰질 때 방향지시 등을 원터치로 작동하면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인데요. 몇 번 써보시고 아마 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귀찮을 때 한 번씩 쓰거든요. 좋진 않지만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 기능은 주행하실 때 내 옆에 뒤에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다면 2차선 살짝 뒤에 있는 차량을 후측방 차량이라고 하는데 충돌 방지 보조가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못 보고 들어갔을 때 2차선 살짝 뒤에 차가 있다면 다시 넣어주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경 써서 차선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찰나의 순간 못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에는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모든 각도를 완전하게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후측방 차량에 있는 차와 사람까지 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안전 옵션은 솔직히 정말 한 번만 사고를 막아줘도 옵션 값은 충분히 뽑죠.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기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가장 낮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트림에도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현대 스마트 센스에 들어가 있는 건 순정 내비게이션 등과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하시면서 JC나 IC를 빠져나갈 때, 진출입로를 빠져나갈 때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돌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는 옵션이라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현대 스마트 센스는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매하신다고 할 때. 세 번째는 119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능이 하나의 옵션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요. 이 옵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 혹은 주차 중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우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내 차의 전면 카메라, 각 사이드 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 후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내 차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건데요. 주차할 때 물론 편하죠. 근데 실제로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낄 때는 다른 차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사로를 올라갈 때나 혹은 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하는 차량하고 비켜주면서 교차해서 지나갈 때, 스치듯 지나갈 때 이럴 때 정말 편합니다. 경사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운전자는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땅이 안 보입니다. 앞에 옆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서라운드 뷰를 실행시키시면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대부분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죠. 폭도 좁아요. 그럴 때 서라운드 뷰 켜고 올라가면 차를 긁을 확률이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서라운드 뷰는 한 번 켜면 계속 켜져 있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주행 중에 계속 켜져 있는 건 아니고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넘어가면 서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기판 속도상 18km/h가 넘어가면 꺼져요. 필요할 때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포함된 두 번째 기능은 후측방 모니터입니다. 현대기아를 무작정 까시는 분들은 이게 뭐냐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드미러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시등을 켜시면 해당 방향에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화각도 넓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잘 보이고요. 화질도 좋아요. 그리고 프레임수도 높아서 끊김이나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드미러 한번 보시고 후측방 모니터 한번 보신 후에 차선을 변경하시면 보다 안전하겠죠.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내가 보지 못한 차량하고 부딪힐 뻔한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후측방 모니터를 활용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도 추가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는 도중에 위험하면 원래 내 차선으로 다시 밀어 넣어줍니다. 이중으로 안전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의 폭이 커졌는데 아직도 도심이나 옛날 건물들 가보면 주차폭이 좁아요. 근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측방에도 주차거리 경고가 들어가서 보다 안전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음만 울리는 게 아니라 어디는 위험하고 어디는 안전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다 해줘요. 다음으로 정말 좋은 기능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이 기능은 차 키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를 앞뒤로 뺄 수 있는 기능인데 상당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갈 때 혹은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관광지를 갈 때나 주차선의 폭이 작은 곳들을 가족과 함께 갈 때 그럴 때 나만 내리면 상관없는데 우리 와이프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애기도 내려야 되고 뒤에 짐도 꺼내야 되고 혹은 마트를 갔다 하면 짐도 실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옆에 차량 간격이 좁으면 타고 내리기가 힘듭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무리하게 승하차를 하시다가 옆에 차를 뭉컥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차량에 탑승하실 때 혹은 내리실 때 내 차 혹은 내 옆에 있는 차 도장면이 더러운 상태라면 옷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차키를 사용해서 차를 앞뒤로 빼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편하게 타시거나 짐을 싣고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동 주차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후방 주차를 하잖아요. 조금만 빠른 속도로 후방 주차를 하다가 뒤에 사람이나 차량이나 장애물이 있다 바로 세워줍니다. 정말 좋아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주차하실 때 주행하실 때도 다양하게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19만원이라는 가격, 저는 가격 책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애프터마켓 밖에 나와서 순정으로 작업하면 되지 뭐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해보시면 처음에 넣을 걸 후회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 이륜 모델을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트림과 옵션 추천을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계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계약하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신차 구매 상담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할부도 가능하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고요. 추후에 본격적으로 시승차가 오면 산타페 일시불 할부 결제 요령들을 정리해서 보기 쉽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려면 구독을 하셔야겠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